제가 다 뒤집어 쓰는구만. 아, 2 나오겠네. 근데 1이 얼마나 팔렸지? 예, 이게 끝이에요. 거인이 어떤 것 같아요? 전 이 게임 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영상을 제외하고 플레이타임을 쫙 줄이잖아요. 이거 3시간도 안 걸려요. 플레이타임이 2시간? 3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영상 다 스킵해버리면. 그렇긴 한데 더 재밌는 건 이 게임 처음부터 작성하고 하면은 8시간이면 플래티넘을 땁니다. 정가 한 5만원 넘지 않나? 전 중고로 15,000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2회차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된다. 무기고에서 무기를 마음껏 꺼낼 수 있다. 6만원 가까이 할걸요?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게임이 공개되자마자 누군가가 스토리 관련된 모든 트로피를 4시간 만에 딴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 많았어요. 이 게임이 플레이타임이 4시간밖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논란이 처음 시작했죠. 그때 테스트를 위해서 그런 거지 절대 4시간이 아니더라고. 게임 회사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뚜껑을 따보니까 그랬지만 레터박스 같은 경우도 없앨 수 있냐 없냐 많이 있긴 했는데 사실상 1회차에 모든 걸 끝낼 수 있고 2회차라고 해봐야 모집, 수집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의 하루 만에 플래티넘이 다 따지는 그런 게임이라 다회차 플레이 그것도 메리트도 없고 즐길 거리가 너무 짧아요. 딱 그냥 한 편에 그냥 이 스토리만 딱 보는 느낌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플레이타임이 이거에 두 배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거예요. 15시간, 14시간 정도만 뽑아줬어도 애들이 이리 욕은 안 먹었어. 그리고 좀 짜증난 게 그거 아니야? 막판에 너무 빠르게 가죠. 막판에 뭔가 스토리 전개가 너무 빨라. 막판에 스토리 전개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사실상 그거죠. 이 모든 건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이런 걸로 미룬 느낌이죠. 왠지 그렇지 않아요? 에이, 그 다음 모든 내용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막 이런 느낌. 괜찮지 않나요? 보기에? 재밌게 즐겼어요, 저는. 아, 그럼 아쉬움은 언제나 남죠. 예. 딱 이 게임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중고로 사서 즐기기엔 좋은 게임? 정가 사기엔 조금 애매한. 잘 만든 게임인 건 확실해요. Sir Galahad. Galahad. The whole of London is looking. 런던 전체가 경을 찾고 있습니다. We mustn't delay. 예. 그때도 무조건 하겠죠. 럽규님 어서 오세요. Sir Galahad. Can you hear me? Sir Galahad. Be at ease, Nicola. All is fine. 니콜라도 안 죽었어. So you say, my friend. The council has declared martial law throughout the city. There is no telling when the authorities will decide to mount an offensive. 이게 너무 Now is not the time for heroics. 그거 아니야? I would advise we follow Lady Lakshmi's lead and leave the city. 분위기가 너무 모 게임하고 비슷한데? I'll join you shortly. And don't you know? I'm Galahad. No more. 너무 모 게임이 연상되는데?
안 그래요, 거인님? 그러니까요. 네, 럭규님 엔딩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익숙해요. 아, 역시 엔딩 크레딧을 볼 때마다 그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길었어요. 저 한 3시나 되면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자,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 너무 확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죠. 결말은 그냥 떡밥만 겁나게 뿌리고 가는 거죠. 네. 예, 럭키님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찾아뵐 것 같아요. 원래 금토는 방송이 없고요. 일찍 해도 아마 일요일쯤에나 찾아뵐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지를 올리겠지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30대네요, 이제. 아. 그러게요. 반환갑이네, 벌써.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거의님 이걸 예전에 이제 다른 분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플래티넘을 땄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욕먹을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아쉬운 게임이지. 진짜 거의 와치독스 수준으로 욕을 먹었거든요, 이 게임이. 가루가 되게 까였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기대를 엄청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그래픽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트레일러가 워낙 잘 뽑혔죠, 그리고. 예. 예.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속편에서 예.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게임 회사가 미친 척하고 속편을 오픈월드로 만든다면 과연 이 게임은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디크나드라고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저도 회사는 잘 모르겠네요. 오픈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레알. 아, 그런 가능성도 있겠군요. 어, 그래도 간만에 즐겁게 했네요. 뭔가 연말에 남아야 계신 분들 중에서 예, 얼마나 계속 보고 계시면 얼마나 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제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사실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스포였어요. 스포 채팅창을 그래서 넣어둘까 말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스포는 없었고요. 오늘 아직 내가 별로 안 유명해서 그냥. 예.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일자형 진행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일자형 게임일수록 스토리는 훨씬 더 중요하죠.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형 진행이니까. 예.
근데 채팅창을 같이 올려두면은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채팅창이 차라리 있는 게 낫거든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로 볼 때는 차트창 있는 게 훨씬 재밌어요. 예. 그때 스포일러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대작 게임은 정말 발매일에 켜나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스포일러를 어떻게든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되게 힘들죠 사실. 그래서 라스트 오브 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대작들은 예, 채팅창을 없이 할 생각이라서. 그래도 초창기에 비하면 사람 많이 늘었잖아요. 요즘은 뭘 해도 10명 이상은 봐주니까 너무 고맙죠. 정말 뭘 해도 와주니까. 예, 이게 조금만 더 늘어서 일단 제 목표가 있다면 내년 1, 4분기 그러니까 4월 되기 전까지는 30명만 딱 됐으면 좋겠네요. 이 딱 이 상황이 일단 여름 안에 한 여름 안에는 50명 정도까지만 모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영상도 더 많이 만들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쪽 이제 그 저작권 거의 해결이 되고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일단은 4월달에 언차티드가 있고 또 다크소울도 있고 몇몇 개가 굵직굵직한 게 있죠 지금. 그 굵직굵직한 거를 얼마나 버퍼를 잘 받는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게임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네임드 게임이라고 해봐야 예.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제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아프리카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유튜브는 예,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이라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이런 것들도 지금 조회수가 100을 넘고 이래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올릴 때는 넘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 들었듯이 안 그러면 몇 번을 반복해야 돼서 어차피 올라오는 것마다 사람들이 확인할 것 같진 않아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신경 쓰긴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만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아 그런 말을 하니까 올릴 때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오늘부터는 올릴 때 그렇게 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유튜브 정리하고 대구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맞춰가야죠. 처음부터 다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일단은 입소문을 보고 보는 건지 아니면 블러드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데몬즈 소울이나 다크 소울을 했던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람 많이 늘었어요. 보는 사람들이 구독자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구독자도 늘고 있고 고전 게임 이런 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 오늘도 구독자가 한 명 더 늘었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그 뒤로는 유튜브 저작권 신경 쓴다고 지금 제 영상을 많이 못 뽑아서 너무 아쉽죠, 지금 저도. 그 어떤 상황인지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 그냥 풀로 보면 슬픈데. 어제 에밀리도 은근히 잘 뽑혔는데. 아, 어제 어세신 크리드도 잘 뽑혔다 그래서. WBC도 벌써 960회네. 예, WBC도 지금 좋아서 962회예요. 1편이. 데모드 소울 1편이 312회고요. WBC는 전체적으로 200이 넘어요. 100, 아, 152 정도가 넘어요. 그것도 아세요? 영조서 5가 조회수가 100이 넘어요. 영조서 시리즈가 은근히 조회수가 다 높아요. 고전 게임이 조회수는 훨씬 더 잘 나와요. 그 전에 있던 방송국에서 찍었던 포하튼 사과 같은 경우는 한 평당 조회수가 다 400씩 넘으니까. 예, 유튜브는 고전 게임이나 이런 네임밸류가 있는 게임들이 훨씬 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고. 아마 내년 초쯤에는 아마, 예, 확실히 또 한번 포하튼 사과를 한번 달려야죠. 그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여운이 많이 남는다기보다는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저 정도 그래픽에 저 정도 연출이면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조작감이라든가 이런 편의성은 조금 더 아쉬운 게 많았고. 예. 뭐 원래 올해 안에는 할 생각이 없었긴 했었어요. 특집 같은 걸로 한다기보다는 하기 전에 무조건 그 패치 제작자분에게 연락을 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한 그것도 그 닌자 가이덴처럼 예고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 한 달 정도 뒤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유저 패치 제작자분이 연락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텀은 둬야 보러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7시간 채우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도 일하고 계시고 하니까. 근데 7시간 훨씬 넘어요. 이게 지금 제가 시계를 한 30분인가 뒤에 켰기 때문에 8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면. 그렇죠. 훨씬 편하죠. 닌자 가이덴 같은 경우는 그냥 씩씩거리면서 했으니까. 평소 그냥 방송 좀 길게 한 느낌이죠. 예, 그냥 평소 방송 좀 길게 한 느낌? 근데 왜 이제 OST도 안 틀어주냐? 이것들 나쁜 놈들 아니야? 고민이네요. 그냥 한숨 빨리 잘까? 빨리 자고 대구로 갈까? 날 새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예. 클리어 됐죠?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 게임에, 이 게임 진짜 맘먹고 하면 8시간이면 플래티넘을 따요. 없어요. 엔딩 한번 보면 트로피가 이렇죠.
사실상 모든 문서 조사, 모든 물체 조사, 모든 신문 완독, 수집 완료. 그러니까 모든 수집 빼고는 금방 다 깨요. 보너스 한번 가볼까요? 제작진. 엔딩 크레딧 아니야? 그렇네요. 엔딩 크레딧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